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의제는 대만 문제로 단절된 두 나라 간의 군사 대화를 재개하느냐 여부인데 분위기가 그리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.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. 미국 땅을 밟은 건 6년 반 만입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기 전 정상회담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. 두 정상의 만남에선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대화 복원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나라 모두 관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. Ties and communications between our two militaries are critical. President Biden would like to re-establish them. 다만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해법에 있어선 입장 차가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각국 정상이 모인 샌프란시스코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2만 명 이상 구성된 APEC 반대 연합이 집결하고 있고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도 등장했습니다. 시 당국과 경찰은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. TV조선 박상준입니다.